그리고 그게 또 영화를 만들어준다 쳐요. 거기에 요걸로 어? 요걸로 돌아온다는 또 보장은 얼마나 될려나. 에휴, 이왕 팔자 고치는 건데 내가 여자라도 나 선생님 같은 사람 싫겠네. 조봉희 씨, 아니지 조혜린 씨 보세요. 에? 그 얼마나 좋아요. 윤마담이 요즘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잖아요. 하긴 요즘 도월체 문학 동인들을 들끓으니까 매상 자체가 달라졌겠지. 나 선생님도요 이참에 그냥 소설가로 전향을 하시라니까요. 신춘문예 당선만 딱 됐다면요 새해 아침에 그냥 신문에 도배를 하잖아요. 도배를. 그렇잖아요. 나 선생님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? 영화요? 그게 말이 쉽지 금방 만들어집니까? 그래, 틀린 건 아니지. 아유, 옆모습이 하도 근사해서 나 또 누군가 했네. 어, 출근하는 길이야? 근데 뭐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? 영화 한다는 거 아직 연락 없어요? 아, 기대 접어야 되겠어. 아이, 그러면 쓰나요?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. 상철이 구시병 걸렸다고 구박만 했는데 내가 영화병 걸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. 그런 병이 어때서요? 아파서 죽을 병도 아니고.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. 뭐, 아니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? 혜린이는 좋겠어. 거칠 게 없어서.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거든. 누구하고 한 약속인데요? 이달 결제는 현금으로 해주시면. 아, 참,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. 그건 내 소관 밖이라고. 그럼 최소한 당좌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주 알았어. 저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저 기다려 보라고. 너무 기대하지 말고. 힘들지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? 우리 아빠는 이걸 도대체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? 쉬었다가 와. 사장님 안 계실 때 바람이라도 쐬고 오란 소리야. 정말요? 나 이거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.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아, 노는 것도 젊었을 때지. 아, 손에 물기 말라봐. 다 헛방이야, 헛방. 이야, 최 부장님이 역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니까. 저 그러면 진짜로 최 부장님만 굳게 믿고 나가요. 걱정하지 말라고. 아, 저기 그러냐 최 부장님 잘 좀 부탁해요. 여기 있는 대로 저 결제하면 되는 거지? 예, 예. 법외를 놔두고 어떻게 가자고 그래, 엄마. 엄마 누구보다 내 맘 더 잘 알잖아. 알아. 알지만 너 가야 돼, 수련아. 엄마. 옛날 너 어렸을 때 아버지 차는 너한테 거짓말할 때마다 이 엄마 속이 어땠는지 너 모를 거야.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아빠 없이 키우면서 널 끈질기 만들고 싶어. 너도 엄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?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. 그럼 솔직하게 다 말하겠다고? 네 아빠 이 엄마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했다.
이 엄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? 보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왜 네 욕심만 채우려 들어? 그럼 날 보러 어떡하라고 새벽에 침을 대면 곧장 기저귀 갈아줘야 돼. 그래 아침까지 잘 자거든. 목욕하고 나서 꼭 이걸 입혀야 돼, 언니. 소창의 솜으로 누빈 건데 피부가 연해서 이거 아니면 우리 보배 먹어 나더라고. 알았어. 여기 일은 다 있고 가서 잘 살아. 그게 보배를 위한 일이야. 언니, 나 마지막으로 우리 보배 좀 안아봐도 돼? 엄마 안 울게. 엄마 보배한테 우는 모습을 기억. 싫어. 이제 안 웃기 보배야. 하세요 이모님.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. 다 보배를 위한 일인데요. 그래. 자네 볼 면목이 없네. 잘 키울게요 이모. 부탁해. 엄마 용서하지 마, 보배야. 상철이 학생은 영감님 되고도 남을 제목이지. 암만. 근데 어쩌까에 상철이 학생은 뽀얀 피부를 좋아하던디. 내구리 어때서 얘 이만하면 뽀얗지. 안 건다 언니야. 그래 뽀얗다. 찹쌀떡이 언니 하겠다. 아유, 우리 조신이는 이제 아주 그냥 딱 시처럼 말하네. 요거 바르면 백동같이 크해질 거인데 자네한테는 조금 수준이 안 맞는 것 같구만. 비싸담서. 아, 수준이 안 맞긴. 사요. 얘 삽니다. 사람 뭘로 보고 참말로. 돈 갖고 옵니다. 여기 있어. 장사수원 아주 끝내주시네요. 나가 누구여? 산전, 수전, 공준전으로 다 세트로 다 겪어본 사람이란께. 이게 뭐 자랑이에요? 아, 네가 여는 웬일이냐? 또 땡...